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을 통해서 이 관계 중심 전도라는 책을 가지고 같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를 배우기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무너져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이 우리의 관계를 통한 복음 전도, 그래서 관계 중심 전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인 닥터 오스카 탐슨은 관계 중심 전도의 전략을 일곱 단계로 나눴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바로잡기, 둘째 조사, 셋째 기도, 넷째 다리 놓기, 다섯째 사랑의 표현, 여섯째 제자 삼기, 일곱째 다시 시작하기. 네, 이렇게 일곱 단계인데 그중에 우리는 지금 첫 단계를 살펴보고 있는데 첫 단계는 바로잡기입니다. 그럼 바로잡기란 말은 뭐냐? 관계를 바로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있어서도 나 자신이 올바로 서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이 흘러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잡아야 되는데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바로잡아야 할 관계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하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잡혀야 되고, 그 다음엔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바로잡혀야 되고, 세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잡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의 9장에 나오는 바로 그 마지막 번째,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이 둘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도록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쌍방향으로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곧바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부부 사이부터 부모와 자식 사이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무너져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영향을 미칩니다. 거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채로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거든요.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돼야 되고요. 또한 바꿔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기 위해서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 합니다. 이만큼 이 둘은 되게 밀접하게 이렇게 섞여 있어서 엉켜 있어서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아도 이 부분을 명백하게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게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관계에 대한 것을 말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에 보아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남편들에게 말했지만 아내들에게 해당되겠죠.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만큼 옆으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러니까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기를 부부 사이가 무너져 있으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헌금을 잘 드려도 분리되지 않거든요. 이 부분을 오늘 참 잘 이렇게 보여준 하나 예가 이 책에 있습니다. 이 책에 예가 있는데 아주 잘 보여줍니다. 여기 제리 크레이그라는 그 친구의 예인데, 이 제리 크레이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입니다. 그에게는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답니다. 또한 성실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이렇게 빠져드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후 모든 것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했죠. 그래서 하루는 이 제리 부부가 오스카 탐슨 박사 부부를 저녁 식사로 초대한 겁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이 제리하고 오스카 탐슨 박사가 이제 그 집에 있는 암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현상하는 암실. 그래서 사진 작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잠시 후에 이제 안정등만 켜놓고 어두컴컴한 암실에 이제 마주 앉았습니다. 거기서 제리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저한테 문제가 있는데 그게 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을 살펴보았고 말씀도 읽어보았지만 모든 것이 무미건조하기만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스카 탐슨 박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도 이미 이런 상태에 봉착해 있거나 앞으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는 날이 오거나 둘 중 하나일 테니 집중하라. 실제로요, 현재적으로도 절대로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상태로 있을 겁니다.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없다면 머지않아 이 상태를 만나게 될 겁니다. 머지않아. 그러니까 오늘 나누는 얘기들이 매우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면서 탐슨 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태는 날다가 멎은 비행기의 상태와 같다. 이분이 이제 그 뭐죠? 경비행기 조종하는 것도 배웠거든요. 비행기 조종 사람 알겠지만 경비행기를 몰다가 조종관을 뒤로 당기면 비행기가 비행을 멈춘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상태를 머물면서 비행 속도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추락하는 거죠. 우리도 때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그 자리에 멈춰설 때가 있다. 계속 교회에 가고 신실하게 살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구원의 기쁨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 나누는 중에 이제 오스카 탐슨 박사가 이제 상담하면서 제일 먼저 제시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리 형제님,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감정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감정에 따라 생각하지 마세요. 기분은 바뀝니다. 지난번에 먹은 음식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게 기분입니다. 감정은 계속 변합니다. 인간의 심리, 화학작용, 심리적 요인, 날씨 등등이 복합적으로 섞여 결정되는 것이 감정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감정에 좌우되어서 그때그때 느낌에 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또 그렇게 하면 올바른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 무슨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바뀔 수 있어요. 또 나이 들어가면서 생리적인 어떤 호르몬 작용이 바뀌면 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부터 살펴본 거죠. 그랬더니 제리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니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정 같지는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하기 시작했느냐? 이제 죄를 살펴보기 시작한 거죠.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으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올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그 얘기예요. 좋습니다. 그럼 같이 생각해 볼까요? 형제님의 삶 속에 형제님이 알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답한 거예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물론 매일 죄를 지으며 살지만 바로바로 회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단 말은 죄를 안 짓는단 말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오스카 탐슨 박사가 얘기한 겁니다.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는 알 수 없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일 때는 하나님이 용인해 주시지만 우리가 성숙해 감에 따라 하나님이 더 이상 용인하시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들도 10개월 된 아이에게는 용인하지만 10살 된 아이에게는 용인하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형제님의 성숙의 단계에서 기대하시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뭔가 다루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물었던 게 이거예요. 혹시 쓴뿌리가 있습니까? 이제 관계의 문제인 거죠. 혹시 쓴뿌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누구에 대해서도 쓴뿌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쓴뿌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들은 제리는 마치 명치를 주먹으로 세게 얻어맞은 듯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이제 여기에 드디어 이제 문제가 나타난 거죠. 아,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오랫동안 미워했던 삼촌이 한 분 계세요. 지금 그분을 떠올리니 같은 감정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형제님은 예수님이 형제님을 대하신 것처럼 삼촌과 삼촌에 대한 감정을 대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100% 은혜로 형제님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님도 마찬가지로 삼촌을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 삼촌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지 않겠어요? 그때 이제 얘기해 준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그 제리의 아버지와 삼촌이 동업을 했는데 꽤 오랫동안 사업이 번창했답니다. 그런데 삼촌이 그 사업을 독차지하려고 얄팍한 술수를 써서 아버지를 밀어낸 거죠. 삼촌은 계속 돈을 많이 벌었고 큰 돈을 벌었는데 아버지는 생활이 될 만큼은 벌어오셨지만 경제적으로 늘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리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그 삼촌에 대해서 항상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지금은 어떤 마음이 드느냐 물었더니 미소를 짓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카 탐슨 박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주님께 그 감정을 가지고 가셔야죠. 두 분 함께 기도했고요. 기도하고 나서 다시 제리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리는 이제 삼촌에 대한 바른 태도로 갖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제리가 삼촌에 대해 쓴 뿌리가 있다는 걸 삼촌이 아시는지 묻자 제리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해야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리가 삼촌께 편지를 써야 됐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제리는 삼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예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 성도들 중에 이 제리의 경우처럼 구원의 기쁨을 잃고 섬김의 열망도 식어지고 하나님만 생각만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슴이 뛰고 사모했던 그 마음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열망도 식고 때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저 하나의 그저 다람쥐 쳐박기 돌듯 이렇게 예, 무미건조하고 그러다 회의마저 들고 이렇게 되는 가장 주된 이게 지금 하나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자기가 돌아봐도 특별히 돌이켜야 할 회개할 죄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되면 10중 8구는 관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날다가 비행을 중단하는 비행기처럼 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추락합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캐치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생길 때 문제를 상대방에게 찾습니다. 상대방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교회를 옮기고 근데 그게 해결책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자신에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더 인식하지 못하느냐면요, 오늘날 우리들의 상태를 보면 볼수록 정말 성경에서 멀리 떠났습니다. 총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올바른 신앙생활이 그것에서부터 너무나 총체적으로 옆으로 가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이며 얼마나 심각하게 다뤄져야 할 죄인지도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스카프트 한슨 박사도 얘기했듯이 이게 단순히 제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저의 문제이고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 그러한 문제를 당하고 있지 않다면 머지않아 여러분이 당할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반드시. 할렐루야.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조건에 따라 하나님의 조건을 따라서만 진정한 관계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조건을 따라서만 진정한 관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조건을 따라서만 진정한 관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조건을 따라서만 가능하고요, 더 나아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조건을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조건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조건을 따라 행동하기로 이미 결단하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를 반드시 배우기 원한다 그랬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조건을 따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 뜻입니다. 이 저자도 이 책에서 그 부분을 아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오스카 탐슨 박사가 말한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 책에서 배우기 원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이라는 그 소제목 아래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는 기본적인 두 가지 관계가 있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다. 누구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에 따라서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그렇죠? 다른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또 다른 관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맺는 수평적인 관계다. 하나님은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를 위한 기초를 다져놓으셨다.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관계에 대한 아버지의 조건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랑할 대상을 선택할 권리를 영원히 박탈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보세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받아들인다는 것에는 포함되는 한 가지가 뭐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권리를 영원히 박탈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언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것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이 자체부터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아니고 내가 내 주인인 겁니다.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의 지금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까? 가까운 사람들 안에 사랑하지 못할 그러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상대방과 올바른 관계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조건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를 선택할 권리가 우리에게 영원히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고 나는 받아들일 의사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 외모나 나이, 인종과 성격, 적대감과 친절함 등이 우리가 표출하는 사랑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야 한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택하시는 사람은 누구든 사랑해야 한다. 아멘. 부부관계든 사업상의 관계든 어떤 사람과 맺는 관계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그분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들여놓으신다.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시려고요. 또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려고요.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다른 죄인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인간적인 사랑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주님이 사랑하기 원하시는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조건을 받아들였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른 이들과의 깨어진 관계는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타인과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제가 그것을 네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그 예 잘 나와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정확히 같은 가치관이에요. 근데 제가 그 여러분들 쉽도록 네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할 것인가, 회복할 것인가. 작은 첫 번째,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아까 죄를 예를 들면 쉬워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그럼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무슨 말이세요 목사님? 우리 삼촌이 같이 동업하다가 아버지 몰아내고 자기는 돈만 해 벌 잘 사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많이 어려움 당했는데 삼촌이 나한테, 삼촌이 나한테 회개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회개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럼 무슨 죄를 회개하라 그 말이냐면요, 상대방이 어떻게 했든지 그건 하나님과의 그분과의 관계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상대방을 미워한 것, 상대방에 대해서 올바른 뭐죠?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 것, 상대방에 대해서 올바른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갖지 않는 것,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후욕하고 비방했다면 그러한 것들, 상대방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다면 그러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그 죄입니다.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죄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삼촌이 우리 가정에 막대한 해를 끼쳤을지 몰라도 내가 그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올바르지 못한 자세와 태도와 행동을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의 평가에, 하나님의 기준에 동의하는 것이 회개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이 너무나 옆으로 가버려서 이러한 경우에 자신이 회개해야 될 것은 거의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건을 따라서 주님이 주되신 삶으로의 관계가 되어져야 올바른 관계가 되는데 예수를 믿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세상의 조건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하니까 무너지는 거죠. 예수 믿어도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부터 부모와 자식 사이, 뭐죠? 형제 사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을 용서해야 합니다. 아, 먼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건 상대방이 나에게 잘 못한 걸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에게 실제로 잘못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판단하기에 저 사람이 하는 게 기분 나빴어.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게 나에게 잘못한 것 같았어. 실제로 상대방이 잘못한 건 아닌데 그거는요 용서할 게 아니고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자기 관점대로 판단해놓고 상대방 용서한대. 이거는 괴물인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것을 용서하는 겁니다. 아까 죄의 예를 다시 들죠. 하나의 좋은 예라고 그랬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용서할 때. 사실 어떨 때 용서한다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해진 해가 클수록 용서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상대방의 그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도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이래. 저는 뭐냐 아무도 없는데 삼계라고 그랬나.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누구의 조건을 따라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조건을 따라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조건을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그럼 왜 용서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죄들을 먼저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잘 들으십시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백 데나리온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한 장정이 하루 번 돈입니다. 그러니까 백 데나리온은 석 달 열을 번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가난한 시대에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제리의 가정이 당한 그 피해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큰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게 절대 작은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백 데나리온처럼 작은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임금은 하나님을 가르치잖아요. 그 다음에 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는 바로 우리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럼 백 데나리온 우리에게 빚진 자는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죠. 이 백 데나리온이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당한 피해가 작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만 달란트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일꾼 한 사람이 20년 벌어야 벌어서 안 쓰고 모아야 벌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럼 만 달란트는요?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 당시 제가 주석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와 로마 사회에서 통용되던 화폐 단위 중 가장 큰 것으로서 무게 단위로는 약 34kg의 순금에 해당한 가루도 왔고 1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의 1일 품삯인 1데나리온의 약 6,000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 1만 달란트에 대한 최근의 평가는 1,200만 달러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물가 상승 요인을 감안한다면 오늘날의 통화로는 10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D.A. 칼슨 이분이 얘기했다는 거죠. 더욱이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면 유대 전역에서 착출된 1년 세금이 고작 800달란트에 불과했다고 하니 이 1만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만 했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액수는 결국 하나님께 대하여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정도로 큰 죄악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가 금값으로 조사해 봤어요. 아까 1달란트가 순금 34kg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은행 뭐지 홈페이지를 가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어제 그제 금값을 봤어요. 거래되는 금값 시간별로 달라지는데 뭐죠? 어제 그제 금값이 1kg에 4,230만 원이었더라고요. 1kg에. 그러니까 1달란트면 얼마였냐면 14억 3,820만 원이에요. 그제 시세로. 그럼 1만 달란트면 얼마냐? 14조 3,820억 원이에요. 아, 요즘 뭐 갑부들도 있다 그러는데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었어요. 빚 뭐 저기 뭐죠? 자기 몸 뭐 가족 팔아서 갚는다고요? 가능하지 않은 돈이었어요. 내가 갚을 게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그거예요. 너의 그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만달란트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그러니 너는 너의 형제의 100달란트를 용서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달란트와 같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요.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고 백단에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죄리의 입장을 생각하면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용서는 의무입니다. 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안 따라올 수 있어요. 용서는 의지입니다.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용서하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행한 누구누구를 제가 용서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그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용서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결과를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이미 결과는 여러분에게 지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용서에 감사해서 기꺼이 상대방을 용서하고 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죠. 아멘. 용서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회개한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용서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상대방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분 그랬어요. 해도 너무하네.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해야지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 아니 그 사람이 잘못됐다니까. 잘못했다고도 그냥 잘못한 게 아니야. 많이 잘못했다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당한 걸 생각하면 밤중이나 잠이 안 온다니까. 근데 내가 왜 용서를 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을 따라 상대방을 대하려면 하나님은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라고 하세요. 아까 뭐죠? 제리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거기 아주 참 좋은 예더라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뭐예요? 물었잖아요. 삼촌이 알고 계시냐? 그 관계 처먹섬한 거 알고 있냐? 그 말했죠. 그렇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물었더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말한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고? 상대방의 편지를, 그러니까 삼촌에게 편지를 쓴 거죠. 제가 편지 쓴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아까 제가 안 읽었는데 지금 읽으려고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주 잘 썼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는 오랜 세월 저는 삼촌에 대해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었고 그분은 이런 제 마음을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자세가 옳지 않다 그 말이죠. 제가 삼촌에게 가졌던 좋지 못한 태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아주 잘 썼다고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들었는데 제대로 안 들었어. 설 들었어. 그러니까 설 읽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사람도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제리라면 이런 거죠. 용서를 구하러 가. 근데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몰아내가지고 우리 가정이 힘들고 만들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면 싸우러 가는 겁니다.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라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용서를 구할 게 뭐이냐? 그분이 잘못한 거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그분의 잘못은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잘못했을지라도 그분은 하나님께 범죄한 겁니다. 그분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회개하는 것은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되어지는 거고요. 그분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도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깨닫게 해주셔야 나에게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내가 가서 당신이 이러한 죄를 지었지 않냐 이렇게 가면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회개를 강요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교만이고요. 이건 용서를 구하러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서 회개를 강요하러 가는 거죠.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듣긴 들었는데 제대로 못 들은 거죠. 자, 보세요. 뭘 회개하느냐? 상대방의 죄는 상대방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건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나는 상대방에게 뭐를 회개하느냐? 상대방이 설령 먼저 잘못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만을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아까 나온 대로 상대방을 미워했다든가 상대방에서 뭐죠? 그 이 안 좋은 마음을 먹었다든가 아까 나온 것처럼 뭐죠? 옳지 못한 태도를 가졌다든가 욕했다든가 비방했다든가 사람들 앞에서 뭐죠? 상대방에 대해서 좋지 않게 평가함으로써 상대방의 명예를 사람들 앞에 떨어뜨렸다든가 등등 자기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을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둘째는 상대방을 용서하고 셋째는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인데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되 상대방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상대방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최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도리를 신실하게 다하는 것입니다. 좀 길죠? 다시 말할게요. 상대방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최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도리를 신실하게 다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상대방에 가서 용서를 구했어요. 용서를 구했어요.
그랬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너무 좋죠. 근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지금 살펴본 대로 신실하게 그렇게 상대방 용서를 구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다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회복됩니다. 회복됩니다. 이 오스카 탐슨 박사도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그 나눴던 얘기를 제가 좀 더 읽어볼게요. 잘 보라. 제리는 삼촌의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다. 너무 중요한 말이죠. 삼촌이 회개하고 안 하고는 제리의 책임이 아니다. 제리의 책임은 삼촌에 대한 태도를 올바로 하는 것이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흐를 수 있거든요. 제가 다른 교회에 말씀드렸는데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저놈은 말만 하면 안 들어. 쟤는 안 돼. 난 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난 저것 때문에 아주 죽겠어. 사람들 앞에서도 걔 얘기를 하면서 나는 걔가 아주 내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교회에서 기도할 사람이 있기도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난 쟤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이거요 기도응답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예요. 기도응답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가득해요. 그러한 옳지 못한 쓴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흐를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 엄청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요, 저희 같은 경우에 자녀들에서 이만큼도 옳지 못한 자세를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 하세요. 심지어 그들이 잘못할 때에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기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시면 제일 먼저 바꿔야 할 게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바꾸셔야 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지 않으면 똑같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자녀가 여러분을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하고 자녀들에 나아가 여러분이 자녀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옳지 못한 태도와 자세와 말과 행실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에 대해서는 좋은 마음을, 최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는 부모는 부모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뭐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역할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지? 자기의, 내가 써놓고 내가 잘 기억나는데, 자기의 도리를, 자기의 역할을, 자기 해야 할 일을 신실하게 상대방에 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더 흐를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교회 초기입니다. 지금도 오래됐습니다. 포도나무 세워진 지 한 4년쯤 되었을 땐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하루에 두 차례씩 중보기도가 있었죠. 새벽기도 있고 저녁기도 있고, 또 중보기도로 나아가면 대부분 제가 인도했으니까 초기라 하나님 참 함께 하시고, 말씀을 봐도 참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참 교회 가운데 또 개인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성경 설교할 때도 그렇고 성경 읽어도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선명히 인식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 인도에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 예배도 예배 깊이 들어가지지 않고요. 자꾸 방해가 있고요. 뭐가 막이 씌인 것 같아요. 근데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살펴본 것처럼 내가 뭐 잘못한 게 다 생각해 봤어요. 물론 저도 죄인입니다. 죄를 짓고 삽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만 아까 제리에게 똑같이 특별히 생각난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도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기스 목사님, 김정길 목사님 이렇게 같이 다니며 집회다 그래가지고 초기라 그때 포도나무교에서 같이 집회를 했는지 우리 또 끝나고 나면 우리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 정자동의 단독주택지에 있던 그 아래쪽에 그러니까 4년 위에 살고 아래 내려왔으니까 내가 보기엔 아마 한 5년쯤 됐을 때 같아요. 그 거기에서 우리 안방에서 세 부부가 같이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서로 위해서 제가 기도를 받고 같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그때는 이제 포도나무 지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에 자주 오고 그래서 우리 지체를 대부분 알았어요. 특별히 이제 뭐 열심히 이제 같이 봉사하고 이런 분들 다 알았죠. 근데 그러면서 기도해 주면 3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지체를 통해 두 명의 얼굴이 떠오른대요.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관계가 뭐 나쁜 게 없네요. 포도나무 특별한 나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를 계속 봤는데 뭐가 딱 떠오르냐면요. 이 두 분이 그나마 우리 지체들 중에서 신앙상 오래 한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럼 신앙상 오래 했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 충전 빨리 전환되어서 앞장서 주님을 따라갈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인본주의 사고가 찌들어 있어가지고 잘 안 바뀌는 거죠. 이걸 보고 제 마음에 서운함이 있는 거죠. 왜 저렇게 안 되나? 최양반도 왜 저러나?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분들에서 한꺼풀 딱 접고 있는 거죠. 이게 죄인 게 딱 드러난 거예요. 지금 살펴본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건 아주 작은 가지야. 이게 죄죠. 오, 그래서 제가 하나 배우겠어요. 하나 그런 자세를. 그리고 곧바로 뭐 했느냐. 상대방에선 최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이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여러분 내 종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들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최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들에 대해서 내 할 부분을 신실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마음을 싹 바꿔먹었더니 그렇게 막이 끼어있던 것 같은 그게 순식간에 고쳐지는 것 같더라고요. 순식간에. 아, 제가 그분들에게 제 얘기는 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용서는 안 구했어요. 왜 안 구했냐면 그거는 그분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하면 목사가 그렇게 생각했나 싶어서 오히려 그분들 상처를 받을 것 같으니까 그분들에게는 제가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되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는 서먹성 관계에서 용서를 구하는 게 중요하고요. 모르는 경우에 해도 제가 말할 것처럼 그게 아니면 하는 게 더 좋은데 어떨 때는 오히려 말해서 상대방은 전혀 모르고 있다 상처를 받을 것 같으면 그런 경우는 상대방을 위해서 그 부분은 안 해도 지혜로운 겁니다. 그랬더니 관계 다 회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이 씌었던 게 딱 벗겨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은 하나님께 맡기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최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구원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구원받았다면 더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종이란 말은 단순히 목회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는 최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상대방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이걸 반드시 배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큰 세 번째, 하나님은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실하게 이렇게 상대방은 하나님의 조건을 따라서 관계를 회복했으면요,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돌이켜지면 너무나 좋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섬겨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카 톰슨 박사도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이후로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먼저 용서를 구하면 나도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한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명하셨다. 폭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라고 기도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조건 없이 용서해야 한다. 다른 이들과 그들을 향한 감정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에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은 언제나 화목하게 되는 일에 솔선수범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라.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소위 팔복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화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젤리의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걸 통해서 그 삼촌이 받자마자 기쁨을 갚주지 못하고 답장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자도 이렇게 해요. 답장을 받고 못 받고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명하신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삼촌의 답장은 이랬어요. 오 제리, 지난 세월 우리 사이에 오해 때문에 얼마나 슬펐는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구나. 그건 그렇고 내가 언급한 그리스도와 너의 관계는 참으로 흥미롭구나. 그래서 이제 제리는 어머니에게 삼촌의 생신을 물어본 거예요. 그해 10월 제리는 벤 삼촌에게 생일 카드를 보냈고 다시 한번 기쁨에 찬 답장을 받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죠? 다리 놓는 거죠. 다리를 놓는 거예요. 제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그해 크리스마스에 제리는 벤 삼촌과 마사 숙모에게 성경을 보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1월을 넘기고 나는 제리에게 벤 삼촌으로부터 답장을 받았는지 물었다. 그러니까 오스카 탐슨 박사가 물은 거예요. 답장 왔는지. 아니요, 제가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나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2월 14일 교회에서 애찬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제리가 갑자기 뛰어오며 말했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늘 벤 삼촌의 답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편지를 건네준 겁니다. 근데 편지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리에게 성경을 받고도 오랫동안 답장을 보내지 못해 정말 미안하구나. 하지만 답장을 보내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내가 보내준 성경을 읽고 나도 너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되었단다. 함께 기뻐해 주리라 믿는다. 회복된 관계를 통해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정이 구원받게 된 겁니다.
한 가정이.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관계의 동심원을 통해 다리를 놓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 어디서든 누군가와 마주치게 된다면 그건 당신을 통해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신 것임을 기억하라. 사람들은 좌절하고 화내고 온갖 분노와 문제에 휩싸여 있다. 그들에게는 당신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저자도 하나님의 회복된 관계를 통해 일하신다는 이 말로 이 책을, 이 장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면서 그의 삶에 존재하는 저항의 벽과 나쁜 태도를 허물기 시작하신다. 당신이 맺은 관계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그 관계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깨어진 관계에 대해 고백하면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태도나 다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왜 고민하는가? 당신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을 때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해보라. 살면서 금이 간 관계는 없는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은 형제가 나에게 화가 나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와 화목하라고 기록한다. 당신이 승리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 양심을 깨끗이 하라. 성령님이 당신의 삶에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기억나게 하시면 그 부분을 바로잡고 해결하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목록을 최대한 짧게 하라. 그때도 회개함으로써 남겨둔 걸 짧게 하라 그 말이죠. 우리에게는 개인적 부흥이 필요하다. 주님이 그분의 구속의 목적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을 통해 성취하시도록 개인적 결단이 필요하다. 때로 화목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관계의 동심원이라는 개념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 나누지만요, 이 설교 시리즈 말씀을 깊이 쪼갠 게 없거든요. 근데요 이해하기는 쉬운데 어렵습니다. 내용이 간단하지 않아요. 아 목사님 말씀하시죠. 설교하세요. 그 설교 안에 말씀대로 하셔야죠.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만큼의 자세도 없는, 그저 설교가 하나의 예배 순서에 불과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 포도남 지체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오늘날 절대로 적잖아요. 근데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살펴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 원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하는 사람이면 이 설교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나는 화목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관계의 동심원이라는 말 자체도 싫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그러려면 이들을 화목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도저히 화목하고 싶지가 않은데 그 사람이 내게 한 걸로 봐서. 근데 우리는 여기서도 주님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고요. 그래야 주님 안에서 한 단계 나아가죠. 비행기 나는 날다가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주위 사람들과 잘못된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이 분리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희생하겠는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큼 귀한 것은 없다.
이렇게 고면하며 마칩니다. 이 저자는 당신의 세계에는 당신이 필요하다. 나의 관계 동심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관계 동심원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라. 주님이 당신을 통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부모님과의 깨어진 관계 안에 있던 학생들이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나는 수없이 보았다. 이분 교수였으니까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 그들은 이제 자유를 누리고 있다. 뭘 통해 그들이 돌아왔는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함으로 부모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을 수없이 목도했다 그 말이죠.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이들과의 관계를 바로잡으라. 당신을 통해 흘러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오늘 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잡으라 라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전도를 위해서뿐만 아니고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이렇게 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놀랍게 흘러가게 되어서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